맞죠? 네. 해줄 네. 거죠? 그럼요. 지금 이거 약간 구두 계약 같은 거. 에이. 구두 계약 같은 같이 거. 같이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요. 되게 갑자기 진지하게 나오니까 나 되게 어떻게 받아야 되지? 저는 진지한 여자예요. 저 웃긴 거 싫어요, 진짜로. 아, 네. 아, 네. 네, 당황하지 마시고. 네, 뭐 어쨌든 저희의 앞으로 행보를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로빈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뭐 찾아서 보시고 다음 곡은 좀 특별한 곡이죠? 네. 아, 앞에 곡들 특별한 곡이에요. 제 곡들 안 특별한 거 아니에요? 로빈 노래는 아주 다 특별합니다. 근데 오늘 이 게스트가 하는 또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. 네, 제가 또 제가 활동했던 노래를 준비해봤어요. 네. 너를 향한 마음이라고 원래는 굉장한 뭐 댄스 버전인데 춤을 춘 건 아니에요. 네, 제가 춤을 춘 건 아니지만 이걸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렇구나. 네. 그리고 아시는 분들 여기 오늘 지혜 씨를 보러 오신 분들 계시나요? 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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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대체 손 안 드세요. 너무하다. 그럼 이거 다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, 이 노래? 저 응원 기대하고 있어요. 아무도 내 노래 따라 부르는 사람 없었지만 지혜 노래라도 이렇게 따라 불러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예요. 피스. 와플. 와플. 오, 와플 기억하시네요. 그러니까. 자, 갑시다. 때로는 설레고
노래라고 더 열창하고 그런 거 아니죠? 네,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죠. 아, 기분 탓인가? 다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, 지금. 아, 네. 되게 진지하다. 진지한 거 자꾸 놀릴 거예요? 안 할게요. 네, 안 할게요. 이제 거의 이제